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에 알약 PSV 스포츠 팡팡팡의 라기오입니다. 지난 가을 우리는 부산 아시안게임의 벅참으로 이 가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경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농구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전 정말 정말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스포츠 팡팡팡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씨? 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흔히 느끼기 힘든 그런 감정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을 택할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 칼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위험하지요. 그러나 징검이기에 더욱더 자기 수련을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징검으로 수련하는 해동검대 세계로 잠시 후에 여러분이 안내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무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무기가 바로 이 검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스포츠 천하에서 펜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펜싱 하면은 서양의 기사도에서 발전한 그런 스포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전통의 화랑도라든지 백제 무사도 또 고구려 무예들 이어서 이제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검도 해동검도를 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해동검도. 네. 해동검도 제가 잘 알죠. 아세요? 알죠. 정말 아세요? 일명 전자레인지. 해동검도. 농담이고요. 칼을 들고 하는. 자꾸 그러면 혼나요. 자꾸 그러면 이거 칼을 들고 하는 진짜 그 칼싸움을 우리 상대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진검 승부의 세계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네. 오늘은 정말 단 한순간도 첫 화면부터 여러분들 눈을 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 함께 보시죠. 내 10년을 하루같이 오늘을 기다려.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 두 손으로 깊이 읽고 갚고야. 왜 저래? 옛날 첫날 칼만 차려보고. 검도 연습 말이야. 해동검도 연습 말이야. 출발부터가 심상치 않지요? 아, 연기 리얼하시네. 자기 키만한 목검을 든 어린이들이 앞뒤 옆으로 절도 있게 검을 휘두릅니다. 흔히 보던 검도와는 뭔가 좀 다른 것이 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음악에 맞춰서 분위기 또한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바로 해동검도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격검이라는 대형 과정과 주검이 아닌 진검 수련에 쌍검 수련까지 해동검대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을 대하는 자세 아주 진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말 검도는 예전부터 너무너무 배워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흔히 테이프에서 보던 검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해동검도랑 차이점이 있나 봐요? 네, 있죠. 일반적인 검도라는 것은 죽도를 이용하는 수련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은 저희 해동검도에서는 목검을 위주로 수련을 하면서 성인 유단자가 되게 되면은 진검을 가지고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검도는 보구를 차용하지만은 제 해동검도에서는 그냥 목검만 이용해서 옛부터 전래되어 내려오는 호흡법과 기타 전통 검법을 응용해서 수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해동검도가 보호장구도 없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기본을 착실하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오늘 좀 해동검도 배워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고요. 보통 나이대가 최하 연령이 6세, 7세부터 시작해가지고 4순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가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는 운동이 해동검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좀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해동검도에 도전할 저의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가 되시죠? 자, 관장님, 오늘 제가 해동검도를 배워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검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제가 이렇게 홀에 차고 있는 짜잔! 네. 이것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네. 네. 우리가 수련하는 검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검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얘기하고요. 그래서 맨 가쪽에 있는 게 저게 죽도고요. 그다음 중간에 있는 게 가검. 그다음 게 진검입니다. 죽도는 우리가 진검이나 가검으로 수련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죽도를 사용하고요. 네. 진검 사용은
일반 성인 유단자에 한해서 징검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보자인 저는 당연히 목검이겠지요. 자, 해동검대 입문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기마 자세입니다. 자, 이 자세에서 이제 검을 꺼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발도라고 합니다. 왼손으로 쥐고 있던 검을 오른손으로 천천히 빼주면 이 무게에 의해서 검은 자연스럽게 45도 각도, 10cm 높이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칼을 뽑았으니까 뭐라도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습니까? 손목에 힘을 빼고 천천히 올려서 등 뒤로 검이 오면 왼손으로 검 손잡이를 잡고 힘을 준 뒤에 내려뱉는데요. 몇 번 반복을 하고 나면 저렇게 기압소리 우렁차게 1도 필살 검을 내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소리예요, 저게? 제가요,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천장을 치고 말았지 뭐예요. 천장신 소리였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로 다시 검을 넣어야겠지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서 검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오른발도 한 대 모아서 처음 차렷 자세로 돌아갑니다. 자, 발도에서 정면 배기, 그리고 삿검까지가 한 대죠. 제가 이제 이 촛불 끄기에 도전을 해볼 텐데요. 정말 이 초에는 손 하나 되지 않고 촛불만 확실하게 끄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또 왜 그래요? 뭔 불을 끈다고? 네, 촛불 끄기. 검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촛불을 끄는 아주 고난이도 동작에 제가 시도를 해보게 될 텐데요. 진지한 저의 모습 보이시죠? 네, 잘 돼야 될 건데. 야! 오? 오? 쳤어요. 불은 껐는데요. 제가 그만 초까지 너무나 힘이 넘쳐 나가지고요. 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숙달된 사범들이 펼치는 해동군의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도 아니고 숯불뭉치 검으로 끄고 과일 좀 아주 가볍게 허공에서 두 동강 냈는데요. 이제 배기 시범의 하이라이트라면 역시 대나무 배기입니다. 대나무 배기 중에서도 땅검 배기. 와. 해동검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격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련인데요. 약속 격검과 자유 격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듯 춤을 추듯 해동검대 유연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얼마 전에 그 한참 유행했던 그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 뭐예요? 자, 해마다 여름에는 해동검도 공연도 해오고 있는데요. 눈을 가리고도 깔끔하게 대나무를 베어냅니다. 대단하시죠? 집중력이 먼저 생기고요. 건강도 좋고요. 애들이 저를 때릴 때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너 오빠는 어때요? 평소에 못하던 운동을 여기 와서 마음껏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가족 간에도 화목도 같이 도모해지는 것 같고 또 같이 운동하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도 아니면 또 모든 데서 일체감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해동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집중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만한 운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공격적이지 않은, 그래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 운동으로도 아주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녀노소 누구나가 정말 평생토록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심신이 허약해졌다 느끼시는 분들 해동검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해동검도는 아니지만은 검도를 한 6개월 정도 배워봤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순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볼거리가 많죠. 네, 정말 현장에서는 제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 보여드리면 안 되고요. 편집됐으니까 다행이지. 아마 거기서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단 많이 맞았을 거예요. 진짜 자세 안 나고 막 그러는데 그 똑바로 안 해? 막 이러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그 착검하고 차렷 자세로 돌아올 때요. 항상 검의 아랫부분이 이 검날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자꾸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관장님께 야단을 좀 무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동검도 제가 직접 배워보니까 그 기본적인 동작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마무리였는데요. 이 착검을 딱 하고 나서 검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정말 몸도 처음 그 차렷 자세 그대로 돌아와야 되고요. 호흡 역시 함께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삼위일체, 이 정신 집중, 정신 수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앞서 그림에서 봤는데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던데요. 하나도 아니고 이 돌을 들고서 막 움직이려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것을 쌍검 수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운동 신경이 다른 운동을 수련할 때 드는 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요. 정말 양손을 제각각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좌뇌 우뇌 할 거 없이 두뇌 개발도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오르면요. 징검을 들고 승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 서양의 기사도는 펜싱으로 발전이 됐고 네. 이 펜싱은 다시 스포츠로 체계화가 됐는데 우리 해동검도도 좀 체계화되고 많은 발전이 있어서 네. 더 대중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노력들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잘 봤습니다. 예. 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이불 푹 덮고 아, 따뜻하게 잠을 주무셔야지 좋은 꿈, 홈런치는 꿈, 장애 홈런치는 꿈들 꾸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한 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